최근에는 이제 도가니 사건으로 네. 많이 있었죠. 그때 뭐 도가니 영화 나오고 또 소설도 나오고 했을 때 이제 온 국민들이 크게 이제 분노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2000년부터 또 2004년 사이에 그 인화학교라는 학교에서 교직원들이 그 청각 장애인인 그 학생들을 집단적으로 성폭행, 성추행 또는 이제 그냥 일반 폭행을 했던 사건입니다. 이 특수학교인데 이제 청각장애인들을 교육하는 그런 것이고요. 언어장애가 있는 18살 여학생의 손발을 묶은 뒤 성폭행하는 행정실장. 그때 두 사람 얘기하다가 거기서 확실하냐 이름을 딱 쓰대. 그 두 사람이 누구였지? 학교 생활 거의 교사하고 좀 교장 선생님. 아이들이 성폭행 당했다는 증거를 전혀 정황을 전혀 우리가 캐치를 못하고 과연 이게 교사로서 우리가 맞는가. 어릴 때부터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또 아무래도 이제 말도 잘 하기 좀 불편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능 장애가 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그 교장, 뭐 행정실장, 교직원 이런 사람들이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했던 사건이고요. 여러분 이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보시면은 되게 그 참혹하잖아요. 정말 보기 힘들더라고요. 네, 그 나이 많은 교장이 막 그게 이제 소설보다 훨씬 수위를 낮춰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판결문을 다 봤는데 소설보다 훨씬 더 예, 소설보다 더 힘들고 아예 뭐 밤부터 새벽까지 막 묶어놓고 성폭행도 하기도 하고 아 정말. 정말 참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수사 결과 밝혀진 것은 가해자가 이제 6명, 피해자 아이들은 한 9명 정도 나왔고 근데 뭐 누구나 뭐 짐작할 수 있듯이 실제 피해 규모는 그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그렇죠. 네.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피해가 있었음에도 좀 뒤늦게 밝혀진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폐쇄성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학교의 모든 관계자가 다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이 있고요. 교장은 이사장의 맏이고요. 행정실장은 이사장의 차남이고요. 그러니까 이사는 또 부인이고요. 뭐 그런 식으로 처제, 동서 막 이런 사람들이 다 교감, 이사, 이런 감사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거죠. 가족들이 운영하는 네. 학교 법인이군요. 그렇죠. 네. 또 기숙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뭐 출입을 다 통제하고요. 교사들이 있지만 교사들이 여기 들어갈 때 기부금을 좀 불법적인 기부금을 내고 들어갑니다. 뭔가 서로... 나쁜 일이 있어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피해자들이 청각 장애가 있으니까 이제 언어 표현을 잘 못하고 피해를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또 이 아이들의 부모님도 굉장히 건강한 분도 있겠지만 장애인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청각 장애인이시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어머니가 또 지적 장애가 있으시거나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뭐 아주 그렇게 성폭행 같은 심각한 일이 일어나도 이게 외부에 잘 알려지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드러나지 않았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려지게 됐나요? 이 사건은 2005년도에 이 내부에 이제 교사가 계셨는데 그분도 청각장애가 있으세요. 예. 근데 그분이 학부형한테 이제 전화로 신고를 받은 거죠. 우리 딸이 행정실장한테 이런 몹쓸 짓을 당했다고 한다. 그 선생님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재단에 밑보이면 안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물에 빠진 아이를 보고 구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자기가 마주하게 됐다는 거죠. 굉장히 이 아저씨 초등학교에서 몹쓸을 했다고 피해 학생이 저한테 말했는데 농아 학생들이 겪은 고통 피해는 제가 바로 겪는 고통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대로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생각 그 1년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그렇게 일으킨 거는 범죄 자체가 너무 끔찍하고 탐욕적이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사람들이 처벌을 너무 경미하게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열몇 살짜리 강간한 교장이 결과적으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행정실장도 징역 8개월. 뭐 다른 교사도 뭐 징역 10월, 뭐 징역 6월 뭐 이렇게 받았습니다. 너무 경미한데요. 그리고 뭐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아예 선허 교직원은 문제도 안 됐고요.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6명 가운데 4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들마저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제가 판사 때 이 사건이 나왔는데요. 이제 지금 와서 돌아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면 뭐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법이 가해자에게 좀 유리한 측면들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성범죄가 다 친고죄였습니다. 친고죄라는 거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또 재판을 할 수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피해자가 고소를 안 하고 있거나 피해자가 처음에 고소를 해도 합의를 해가지고 고소 취소가 되면 그냥 그 순간 수사도 중단하고 재판도 중단하고 그냥 처벌을 면하는 그런 시대였죠. 지금 시대랑 안 맞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소를 하더라도 고소의 기한이 정해져 있었어요. 네. 아, 네. 고소를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범인을 안 날부터 1년이거든요. 네. 그 당시 법이 범인을 안 날부터 1년이에요. 아, 그래요? 이 사건에서 어떤 아이가 피해자인데 얘는 지금 무섭고 부끄러워서 이 피해를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막 사건이 문제가 돼서 다른 아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럼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이제 불려가서 얘도 조사를 받잖아요. 그 조사를 받는데 아직은 자기 사건이 문제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그때 남의 사건이 문제됐을 때 그때 경찰 만났으니까 그때 고소할 수 있었잖아. 그 시점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도 쉽지 않죠. 아, 이거 내 사건을 말했을 때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지 불이익은 없을 것인지 무서운데 아이가 그것도 청각장애 아이가 그냥 친구가 조사받는데 거기 경찰서 간 적이 있다고 그때부터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뭐 고소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그 판사들이 이제 판단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고소기간 친고죄가 아닌 범죄로 검찰에 이제 그때 기소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중간관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 범죄자들을. 그러니까 고소기간이 많이 지나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간관죄가 뭐냐면 원래 강간죄는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이제 제압하고 간음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관죄는 어떤 다른 사유로 이미 제압 당해 있는 거예요. 피해자가 뭐 약에 취해 있거나 뭐 교통사고 당했거나 그런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거의 한거 불능에 있는 피해자를 가늠한 거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가해자의 방에 들어가서 거의 이제 그 육체적으로 뭐 짓눌려 있는 상태인데 그때 수화로 나는 이게 싫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옷을 벗겼는데 자기가 좀 끌어올렸다. 그러면 한 거를 한거 아니냐? 한 거가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한거 불능이 아니라고 해서 중간관죄가 아니라고 그때 판결을 했거든요. 이게 뭐죠?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아동 피해자도 그렇지만 실제 중간간 사건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에서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었거나 항고불능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러니까 뭔가 무엇이라도 내가 한 거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된다? 맞습니다. 그럼 이건 중간간 상황이 맞습니다. 아니에요. 항고불능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간이 아니다. 그렇죠.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인들한테도 그렇게 적용하면 굉장히 너무 엄격하고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해석인데
이 피해자들은 아이들이고, 그렇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에 대한 해석은 똑같을 수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 한거불능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한거불능일까?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영화 도가니가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판결이 뭐 보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형량이잖아요. 봉정 작가가 이 도가니라는 도가니, 소설을 이제 해서 2009년에 써서 알려졌고 이게 영화화되면서 이제 널리 알려졌는데 왜 이 사건을 소설로 썼나 그 이제 글 여기에 이제 작가의 말에 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오던 선고되던 날 그 법정에서 이 학교의 아이들 청각장애인 아이들이 많이 와서 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 선고되는 거 보면서 정말 너무 너무 이제 분노하고 슬프고 그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좌절감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턴 기자가 이제 썼던 거예요. 그 기사를. 그걸 보고 이제 공쟁 작가가 아 이거는 내가 소설을 써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근데 그 인턴 기자가 뭐라고 썼는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 소설을 처음 구상하게 된 거는 그날의 법정 풍경을 그린 젊은 인턴 기자의 스케치 기사였다. 그 마지막 구절은 아마도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그들의 가벼운 형량이 수화로 통역되는 순간 피고인 박보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이강복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이강석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석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은 청각장애인들이 내는 알 수 없는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다. 너무 슬픔의 광란의 도가니 뭐 이런 의미로 작가가 쓰지 않았냐 이렇게 추측도 하셨는데 원래 도가니라는 이름은 쇠를 녹일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어떤 그런 그릇 같은 거라는 겁니다. 또 아니면 이제 슬픔이나 강한 감정에 격정에 들끓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 학교, 이 법정 얼마나 들끓었겠어요. 그 좌절감과 슬픔과 분노 이런 걸로 그 도가니를 말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설과 영화가 나온 이후에 좀 변화가 있었나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이제 들끓어주니까 나라 전체가 이제 도가니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학교 법인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감독기관 처벌 등을 요구하는 청원 방에는 이틀 만에 4만여 명이 서명했고 영화 도가니가 개봉 일주일 만에 100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하면서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일단 특별수사팀이 경찰에서 15명이 이제 구성이 됐고요. 예전에 불기소됐던 그런 부분들도 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그럼 원래 기소했던 건으로 다시 기소를 하게 된 건 안 되지 않나요? 그 재판받은 거는 이제 건드릴 수가 없는 거고 네네. 일단 무혐의 한 게 있어요. 증거 부족하다는 걸. 그럼 이제 추가 증거를 찾아가지고 기소를 한 거죠. 예. 예를 들면 행정실장의 범죄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밤부터 새벽까지 성폭행하고 묶어놓고 성폭행한 그런 것들이 기소가 되고 징역 12년이 나옵니다. 12년 나오고 2심에 가서 이제 8년으로 감형이 됐는데요. 검찰 구형보다 더 세게 나오고 그리고 인어학교도 2012년에 폐교가 됩니다.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을 방기한 사람들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소홀히 하고 방기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실제 범인인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설과 영화와 그리고 국민들이 좀 뭔가 판결을 바꿔놓은 느낌이 그럼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바꾼 거고요. 아주 근본적으로 이제 법이 많이
개정됐죠. 하나는 성폭력에 관한 처벌법이 많이 개정됐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명 도가니법이 2011년에 만들어지고요.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이런 아이들을 이제 그 성폭행했을 때는 친고죄를 다 폐지합니다.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고 그 중간관제에서 항거불능의 요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위력에 의한 간음 이런 것도 넣어가지고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도가니법으로 알려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의 경우 항거불능 요건을 완화해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을 쉽게 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향에서 이제 개정은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아까 폐쇄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은 외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해라. 또 감사는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런 전문직이 해라. 뭐 이런 유의 조항들이 들어갑니다. 이 둘 다 이제 도가니법이라고도 이제 별명이 붙습니다. 그렇게 닫힌 공간에서는 진짜 야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놔두면 방치해서 놔두면. 그러니까 지금 제 형제복지원 사건하고 제가 이제 활성범죄원에서 이제 형제복지원 사건도 했었고 지금 오늘 도가니 사건도 했는데 두 사건이 되게 공통점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형제복지원은 굉장히 높은 그런 철문으로 진짜 물리적으로 닫혀 있었고 여기는 또 다른 이유로 가족 간의 이제 어떤 지배 구조로 닫혀 있었고 그렇게 좀 열어줘야 된다. 닫힌 공간에는 비상구를 마련하고 또 창문을 열고 법이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것도 그렇고 저는 뭐 법원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우리가 당시에 2000년, 2005년 우리 지난 회에도 밀양 사건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느꼈던 그 국민들의 어떤 법감정과 지금 2022년에 느끼는 법감정도 사실 다른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장애인 아동 성폭력 사건을 바라본 기존에 정말 아니랬던 시각, 인식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아픈 사건이지만 용어를 계기로 좀 바뀌어나가고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전히 안 좋은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